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Agreeable bird의 bird들의 이번에는 복수형입니다에 관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Agreeable bird가 복수형으로 나왔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데디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Composition condition C1 of problem 1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데디아 뭐예요? ABC가 새들이에요. 어떤 새들이냐니까 C가 A와 B를 컴포즈하는 그런 C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컴포지션 로에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린 컴포지션 로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C가 어그리어블 하다 그러면은 A도 어그리어블 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C는 CX equal ABX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C가 agreeable bird라고 한다면 A도 agreeable 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Prove. Prove if C is agreeable. 위에 적혀 있네요. Then A2. 자, 이렇게 여기 문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비교적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X가 ABX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CX는 agreeable bird입니다. 만약에 그죠? 만약에 agreeable bird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요것도 성립하겠죠? 어떤 가상의 새 EX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E는 어떤 새든 가능하죠. Any bird E입니다. 이게 agreeable에 대한 증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새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X가 있겠죠. 그죠? 이 X는 for any bird X. 그렇죠? 어떤 새인데 뭐 의미가 조금 서로 사실 다르긴 달라요. 이때의 X와 이때의 X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만 뭐 크게 통쳐서 갖다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다면 EX는 다시 EX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지션 로우에 의해서 이런 관계에 있는 새 D가 있겠죠. D, BX가 되는 그런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는 여기 있는 B와 같은 새입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모든 새에 대해서 모든 새 D와 모든 새 B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E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EX라고 그러면은 요 E에 대응하는 이런 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D라는 새가 있을 것이고 B라는 새가 있겠죠. 그죠? 이 B는 여기 있는 이 B입니다. 그러니까 D는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이 B는 같은 B가 됩니다. 그렇죠? 이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주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적어놓을까요? B, the first B is same to the second B. 이거 될 거 아닌 것 같지만은 the D is a new bird 되겠죠? 마찬가지 E도 새로운 새가 되죠. 새로운 새 어떤 E, D and E a new bird이고 can be any new bird. any new bird라고 해야 되겠네. of보단 any가 더 적절하겠네. 그죠? 어떤 새든 새로운 새면은 D와 E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ABX 이끌어는 DBX잖아요. 이거 DBX가 되죠. 그죠? 근데 D와 E는 any bird, new bird잖아요. 그죠? 어떤 새든 A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새이고 A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새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D와 E는 어떤 새든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새든 A는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agreeable bird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든 A와 D 사이에는 서로 어그리 동의할 수 있는 BX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C가 agreeable 받으면 A도 자동으로 agreeable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점은 뭐냐니까 요 N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